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니입니다 어, 이제 새해가 어, 밝았는데요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어,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에 어떤 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 저는 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 할 일도 많다. 이제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은 굉장히 기대되는 어, 그런 2020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어,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더 어, 좋은 어, 그런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어, 제가 금년 한 해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2020년을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아, 말이 있습니다. 그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아, 정말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 뭐, 어, 암에 대한 걱정, 각종 질병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어떤 국가적인 문제, 뭐 다양한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 아, 어, 그것 때문에 어, 우리가 그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어,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변혁의 2020년을 맞아서 어,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아,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아,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아, 식사를 잘 하시는 거. 예, 그 다음에 아, 우리가 그 운동을 아, 잘 해서 아,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내면의 건강을 어, 잘 다독거려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위주의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 어,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지만 그 24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지 아니면 불행한 시간이 될지 어, 즐거운 시간이 될지 아니면 처절한 시간이 될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 우리 마음속 우리 머리 속에서 어, 나의 시간을 어떻게 어, 관리하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어? 샤니가 만드는 건강식품을 드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하시면 뭐아 무용지물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그냥 지킬 수 있다 그것만으로 그래서 걔한테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아, 2020년 새해에는 바꾸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건강 식품을 하나라도 줄이는 노력을 하시고, 어한 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어, 바깥 바람을 쐬고 운동을 하고 이런 그 어, 활동,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 어, 독서를 한다든지 어,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모든 분들이, 아, 올해는 더 건강해야지, 어, 더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그것의 핵심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정신구조, 사고의 구조, 생각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어렵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어~ 어떤 신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스리는 것도 어~ 우리 정신이 다르, 다스린다 우리의 정신세계가 아~ 어, 우리의 건강을 다스린다는 어, 생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저는 아~ 어, 지금 건강에 관련된 어~ 일을 어~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그 경험에서 비추어 봤을 때 어~ 대부분 말이죠 어떤 질병이든지 그분의 의지가 있고 긍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조바심하고 어? 어 어떤 것에 뭐라 그럴까요? 너무 어그 옵셉션 어 너무 그 집착하고 어 이렇게 예민하고 어 그래가지고는 어 좋은 결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어떤 어그 메시지가 왔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어떤 분께서 요즘 한국 상황이 너무나 그냥 어 힘든 상황 상황이니까 나라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스트레스 걱정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다 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 어떤 분은 나라 걱정을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사회의 걱정을 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의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 걱정의 무게가 무엇이 됐든 그 걱정의 크기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거기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집착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여유 있게 바라보는 아, 그런 마음가짐 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의 1시간 한 1시간을 한 어, 이 의미있고 뜻깊게 그렇게 어, 만들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어, 여러분들을 좀더 어, 다양한 어, 주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만나 뵐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 어, 작년 어, 말에 어, 어, 찍었던 그 운동하는 다섯 가지 영상을 어, 일일부터 5일까지 보뇨, 보내드릴 거고요. 어, 저도 뭐, 운동을 그런, 집에 가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니까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사실은 좀, 어, 내보내기가 좀챙피한 면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운동도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어,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을 한 가지씩이라도 어, 같이 해보는, 어, 그런 시간도 가지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아 어, 가져왔는데, 의사에게 사례 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뭐 이런 책이에요. 이걸 작년에 어, 누가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즘 책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참 말을 잘 만들어요. 그죠? 보면 혹하게 하는 말들. 그래서 제가, 아 어, 금년에는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여러분하고 책을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책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챕터를 이런 내용인데 아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떻고. 아, 어, 현실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어, 대신 책을 읽어드리는 거, 어, 그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그냥 이론적으로, 아, 무슨 병에는 뭐가 좋아요?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도, 어, 뭐랄까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거 어, 그런 걸 여러분들하고 좀더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지난 한해 어, 어,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말 여러와 같은 어, 성원 어, 그것을 어, 힘입어서 금년에도 제가 더 열심히 이제 어, 하기로 어, 작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 그리고 끝으로 어 제가 어 생각에 아 어, 지금 8만이 넘어서 구독자가 아마 아 어, 2월 어 말까지는 10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 말로만 어,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어, 그,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0만이 달성이 되면 그때 여러분에게 공지를 해서 이제 어떤 것이 좋을지 의견도 좀 구해보고, 어, 뭐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어, 어,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사실은 좀 뵙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어, 그 함께 얼굴도 보고 어, 이럴 수 있는 시간을 어,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금년에 여러분들이 늘 어, 건강하시고 어, 마음이 늘 행복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뭐라 그럴까요? 걱정보다는 어, 내가 희망이 더 많은 아 그런 2020년이 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어, 건강한 어, 인생을 살아가고 또 건강한 어, 정신생활 어, 그런 것을 영위하는데 제가 뭐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 하나 더 찾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